자,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쉐드 대결을 마치고 세 번째 대결 쉐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2학년의 장준혁 군과 3학년 이시현 군의 각 학년의 자존심을 건 그런 대결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혁이도 또한 이제 락적인 요소의 트랙을 제가 줬는데 준혁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손버릇 안에서 그 MR과 더 묻어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바로 3학년의 자존심과 이시현 군의 화답을 드럼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 저는 미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트랙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안에서 킬포인트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영이 같은 경우에는 연주력이 굉장히 완성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 좀 일렉트로닉한 부분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조금 더 위주로 얘기를 해줬고요. 3학년의 자존심을 제대로 지킨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해진 MR에 하는 쉐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곡을 많이 들으면서 트랙을 파악하려고 했고요. 그 트랙 안에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조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음악적으로 연주하는 거 위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채워 넣을 수 있을지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일단 쉐드 트랙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서로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트랙에 대한 연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솔로를 조금 오래 지속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대결 끝냈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무반주 대결을 진행을 하는데요. 좀 재밌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너무 진지해. 이러면 안 봐 아무도. 아 조회수 잘 나와 또 할 거 아니야. 협찬도 좀 받고. 예? 주러가 그냥 울어. 그냥 울겠다 하지 말고 그냥 울어. 그래야 조회수 더 잘 나와. 자 조회수에 괴물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가 스틱도 좀 던지고 방귀도 좀 끼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결 무반주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상대방 연주에 반응을 하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저만의 언어로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팀의 대결을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이 멘토분들의 소감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박영훈 멘토님부터 한번. 진짜 너무 준비한 것보다 너무 더 잘해줘가지고 실전에서 진짜 저는 너무 뿌듯하고 저 지더라도 이긴 겁니다 이거는. 아~ 네, 저 짤싸고 아, 진짜 저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무대를 봤는데 예원이랑 시영이가 진짜 그냥 미쳤었어요 진짜로. 무대 개인 무대도 그렇고. 네 이제 다음 노민주 멘토님.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계속 수정하고 약간 알려줬던 것들이 다 묻어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멋있었고 결과가 어떻든 저도 너무 잘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노민주 형님이 리스펙 한다고. 어때? 저도 아 지금 시영이한테 지금 처참하게 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는 너 나중에 나 따라와라 그냥 나중에.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창대 마지막으로 이창대 멘토님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생각보다 준비가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샤이보이 탕창재 손을 이렇게 떠셨어요. 네. 어제 이창대 선배님 영상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 계속 얼굴 못 들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그 목소리 소리는 아직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이제 선생님들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결과가 나왔나요? 네 좋습니다. 점수 10기가 다 끝이 나고 이제 결승자가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과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팀부터 박영면 최현호 팀부터 김보성 선생님이 소감 한마디와 함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노력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다 똑같은 제자인데 이렇게 한 명 고르려니까 마음이 좀 알다시피 저는 이런 거 잘하죠.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전혀 개의치 않고 뭐 못했으면 못하는 거니까 뭐 어쩌겠어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영명이랑 현호
곡을 발표할 거고요. 뭐 세 분 선생님 다른 이견 없이 결정을 했어요. 여기 있는 계신 모든 친구들도 다른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 친구를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팀에서 결승을 갈 친구는 최현호 학생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김예원 팀과 황태현 팀의 결과를 네, 신민철 선생님께서 소감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원이는 1학년답지 않게 아주 네, 훌륭한 연주 다 같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태현이는 아주 자기만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들었고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갈 사람은 네, 황태현입니다. 네, 다음 라운드로 황태현 군은 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장준혁 학생과 이시영 학생, 김태현 선생님의 짧은 소감과 함께 무대 소감과 함께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섯 명 모두 수고 너무 많았고 오늘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준비가 좀 내가 일부러 여섯 명 준비 과정을 일부러 안 봤어요. 궁금하긴 한데 각자 알아서 자기 멘토님들과 함께 자기 능력을 보여주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안 보니까 너무 궁금하고 또 애들이 이제 계속 자기 망했다고 그러고 뭐 준비 안 했다고 그래서 속으로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준비를 너무 많이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멋있는 무대 잘 봤어요. 세 번째 팀 우승자는 이시영입니다. 결승 올라가게 돼서 너무 좋고 결승 때는 확실히 더 멋있는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드러움 속의 강함이랄까요? 재즈틱한 언어들을 에너지틱하게 풀어내가지고 오늘처럼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영이 형이 좀 견제가 되네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시영이 형은 부드러움이 부족합니다. 제가 저만의 부드러움으로 그 단단한 거를 흘려 넘겨보겠습니다. 아, 네, 네. 파이팅! 솔직히 이길 줄 몰랐는데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와 붙은 영명 친구도 너무 잘했는데 제가 조금 더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조금 더인가요? 조금! 아주 조금 잘하시겠군요. 현호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더 그럴 수 있게 더 뭔가 힘도 많이 썼고 뭔가 이겼을 때 좋지만 생각했던 대로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습했던 대로 그냥 결승전도 그냥 열심히 연습해서 기왕 한 거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그럼 1등도 한번 부딪혀 봐야죠. 네. 우리 가능하겠습니다. 뭐 불가능은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2등, 3등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또 1등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서포트하고 알려주고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없다고 말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먼저 말하셔서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다 너무 잘하고 저도 오늘 저번보다 더 감명 깊게 봤는데 충분히 현호도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한다고 하면 뭔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 아, 다른 팀에서 저희 팀을 견제하는 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팀은 솔직히 견제하는 팀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상상은 해봤습니다. 네. 상상 상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멘티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가스펠 찹스도 좀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퓨전적인 터치들과 이런 구성들로 사부작거리는 것도 좀 하고 그냥 모델 박살 내겠습니다. 오, 에요. 예. 뭐 사실 오늘 정도는 오늘 준결승 때 시영이의 이제 한 25% 정도 사용했거든요 힘을. 그래서 결승 때 한 100% 정도 사용해보면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강강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파이팅! 결승을 다음 라운드 결승을 진출하게 된 최현호 군, 황태현 군, 이시영 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결승전은 끝이 났고요. 이 공간이 여기 드럼 1세대, 2세대, 3세대 같이 함께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드럼 현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있습니다. 네, 3세대는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럼 배틀 리부트 화이팅! 안녕! 드디어 마지막 결승에 3명이 남았습니다. 자, 1등은